근데 이거 좀 해명하고 싶어요. 꾹꾹 깎아. 꾹꾹 깎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아, 사실 제일 좋아하는 컨셉은, 이거! 이 Y2K 의상을 입었었던 곡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컨셉이 제일 좋았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상은 이거예요! 검정색 바디수트를 제가 입었었는데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희 단톡에 다현이가 너무 웃기다면서 링크를 보내준 짤이에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바디수트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니트 소재예요. 마이크랑 인이어까지 차니까 춤을 출 때마다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안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싹 올리려고 하다가 노래가 틀어져서 What? 놀란 것 같아요. 근데 뭘 이렇게 깜짝 놀랐지?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V랑 LOV가 포인트거든요. 그냥 L 이렇게 해서 O X 그 두 손을 얼굴 쪽으로 해서 E 어렵나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전혀 갸루피스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어머, 일본 멤버들이 몇 년 전부터 이걸 했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유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엔딩? 정말 즉흥적이고요. 팬분들한테 물어보아요. 엔딩 뭐 할까? 이것도 팬분들이 이 하트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던 엔딩입니다. 아! 제가 솔로 활동을 할 때 하트 모양 종이가 여기 얼굴에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엔딩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하트가 딱 붙은 지금 오늘 그러면 꾹꾹 깎아, 꾹꾹 깎아. 수둥이, 흐. 수둥이는 헐. 망한 것 같아요. 제 센스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안타깝습니다. 우와. 네. 셀카 컨펌은 정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보는 편이에요.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도 옆에 있는 그냥 다 아무 멤버나 다 제일 정확한 건 모모 이상하고 예쁘고를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모모 정연이가 최근 셀카는 이제 모모가 찍어줘가지고 또 모모가 셀렉까지 해준 요거랑 요게 다 모모가 해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사진인데 이게 머리가 다 찡킨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머리숱이 원래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는데 한 거의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머리숱이 탈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을 진짜 못 그렸는데 다 했어요. 저의 오늘 기분입니다. 이건 저고요. 제가 좀 피곤해서 커피를 먹고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난 저를 표현해봤는데 저치고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오, 요즘 배지밀 우유에 빠져가지고 A 말고 B요. 그거를 한 박스를 사놔서 이렇게 앞에 뜯어놓고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고 저희 팬분들도 새벽 일찍 산옥에 오셔가지고 제가 꼭 챙겨 먹으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요. 박진영 형이 관절로 낳은 딸? 관절로도 딸을 낳을 수... 근데 제가 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소맥 때문이거든요. 최근에서 좀 맛있게 먹어봤는데 그 맛을 알게 된 이후에 조금 즐기기 시작한 것 같고 나이스. 와인도 좋아합니다. 너무 있어요. 숙취가 굉장히 심할 때는 물을 먹어도 힘들고요. 숙취가 심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냉면이나 좀 시원한 국물들 아니면 좀 얼큰한 라면 같은 걸 먹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이렇게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으면은 미간이 찌푸려지나 봐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오모가 해준 부대찌개도 진짜 맛있었어요. 기본에 충실한 맛. 저는 그 라면 물도 잘못 맞춰가지고 자신 있는 건 없어요. 웃긴데요? 되게 시렸어요. 너무 이가 시리고 너무 차가워서 제 기억으로는 화면에 너무 크게 잡혀서 놀래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입에 넣을 수 있는 한다 넣어보자 이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게 동작이 어려운 안무보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안무들이 힘들거든요. 그게 대표인 게 팝이랑 쉬지 않고 힘든데 동작까지 어려운 게 뭐에 뭐. 제가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원래 몰래 해두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분들도 그냥 아무 사진이나 해놓으셔도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즐기게 되고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지우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그냥 눈앞에 보이면 누구 거든지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비밀번호 잠깐만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앨범에 들어가서 제 사진을 크게 잠금화면에 설정해 놓으면 갑자기 그걸 봤을 때 되게 놀라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게 됐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제 잠금하면 쿠쿠 엉덩이에요. 진짜 쿠쿠 엉덩이. 근데 저는 요즘 멤버들 따라하면 다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멤버들이 저를 요즘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나가 저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멤버들끼리 굉장히 웃었던 제 엔딩 포즈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그것도 보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똑같더라고요. 저 근데 이거 좀 해명하고 싶어요. 이거 일부러 한 건데 아무도 일부러 한지 모르시더라고요. 모모는 진짜 가만히 있고 저만 되게 움직인다.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러 저희끼리 장난으로 타임랩스를 켜두고 모모는 일부러 여기 보시면 한 곳을 응시하거든요. 저는 계속 엄청 일부러 막더팔 쓰고 막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기한 거예요. 진짜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이거 일부러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진 않습니다. 모모랑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데뷔 때부터 쭉 살았으니까 같이 밥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 같이 무언가 할 때도 많은데 딱히 서로에게 관심이 그렇게 없거든요. 좀 쿨한 편인 것 같아요, 둘 다. 이거는 혹시 구청 가보셨나요? 제가 여권을 재발급해야 돼서 저랑 정연이가 이제 구청을 가서 여권을 재발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정연이한테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팬들한테만 보여줬는데 출생신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단 팬분들 좋아해주시는 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사소하게나마 해명할 수 있는 타임도 있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엘르 화보 커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재밌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인원도 많고 동작도 좀 어려운 안무를 하다 보니까 대형을 맞출 때 정말 수학, 과학 공부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